전 자신 있게 민법은 80점 이상 간다고 말씀드려요.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소송을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는 강성규라고 합니다. 부동산 학교로 신관식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동과 합격을 함께하는 클래스에서 1차 과목 민법 맡고 있는 양민입니다. 아, 여러분 참 추석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친지와 함께 보내면서 마음은 시험에 가 있었겠죠? 남은 이제 우리 기간 동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낼지, 2차 포기할지 아니면 1, 2차 동차 우리가 준비할지에 대해서 두 분 선장님께 좋은 조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출항하라! 현실적인 어떤 그 좀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냉정하게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 지금 2차는 좀 안 될 것 같고 1차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교수님? 객관적인 데이터로 좀 말씀드리라고 하면 예. 공용모의고사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목이고 아직 안 들어간 거 있는데 그 1회차, 2회차 보셔서 50점, 60점 정도 유지될 정도라고 하면 그냥 끌고 나가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 점수만 가지고 이게 꼭 1차만 해야 된다 판단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같은 거니까 되도록이면 같이 가시라. 이제 불안하시면 비중을 1차에 좀 많이 두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6년 됐는데요, 27회 때였습니다. 40대 중반 남성분이었어요. 학원에 3월 달에 온 분이에요. 근데 중간에 모의고사나 동형모의고사 봤을 때 제가 눈썹 봐서 알죠. 뭐 18개, 19개 많은 게 그게 최대 점수였어요, 이분이. 근데 본인은 하고 싶대요. 포기하기 싫대요. 9, 10월 달에 동형모의고사 총종특강 그것만 계속 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정말 기계적으로 눈에 익히고 간 겁니다. 시험 끝나서 본인이 공부했던 자료 뒤에가 이렇게 종이가 펑크가 날 정도였어요.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는 저는 포기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1, 2차 같이 가실 때 다만 비중을 조금 조절해서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차를 다 가져가는 게 최상이지만 구체적인 바로미터를 말씀드리자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모의고사를 치셔가지고 공법이 어느 정도인지 바닥권인지 아니면 한 40점, 35점 가 있는지를 보시고 2차를 놔야 될지 안 놔야 될지를 공법을 통해서 보시면 좋고 그때 중개사법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아직도 여지는 있어요, 여지. 공법이 지금 30점이라도 좀만 올려주면 동차 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내가 2차가 덜 됐어요. 내 공법이 지금 바닥이라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2차를 놔버리면요 1차도 매갈이가 정말 없어져요. 수험생들이 2차를 놓는 순간 그냥 2차만 놓는 게 아니라 1차도 매갈이 없어지면서 리듬이 딱 끊어져요. 투시는 가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배만 달리하는 거죠. 안배를 1차를 한 70% 하고 2차를 한 30% 하든가 아니면 1차를 80% 하고 2차를 한 20% 근데 끌고는 가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도 2차를 꼭 보시는 거예요. 공법이나 뭐 2차가 뭐 안 된 과목 있어요. 그래도 무조건 끝까지 시험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세요. 그 공부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를 개의치 마시고 무조건 시험장에서는 2차까지 마킹을 한다. 내가 2차 공부 하나도 안 됐어도 2차 마킹을 하고 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은 도움이 되세요, 심적으로. 자, 알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주셨고 끝까지 시간 안배하되 1, 2차를 같이 하는 게 좋다. 다만 2차에서는 공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근데 학교론 교수님,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의 올해 1차만 할까? 또 아니면 2차까지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할 때 되게 수험생들이 2차가 부족한데 1차, 그러니까 2차를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죠. 1차 과목이 흔들리기 때문에 1차 과목이 불안해서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1차 과목은 어떤 기준이 좀 있을까요? 중간에 실은 동용모의고사. 동용모의고사. 네, 동용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학계론 과목 자체가 경제 과목이잖아요. 경제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깊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맨바닥에 헤딩을 해도 50점, 60점 주는 과목이에요, 사실은. 모의고사가 어렵잖아요. 다른 선생님들과 예시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을 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드리고 싶은데. 과목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그냥 느낌대로 그러는가 보다라고 찍어도 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 불안해, 그 점수 가지고 모의고사 결과 가지고 불안해서 뭐 2차까지 2차 포기해보고 1차만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50점, 20점 유지되죠.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석 다음날 우리 그 주에 정무사를 봤어요. 아니면 동형모의고사를 봤는데 민법이 45점, 학계론 55점 나왔다.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포기할 거예요. 2차 포기할 거예요? 아니면 1차만 할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그 끝까지 끌고 나서 합격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예, 학계론 교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민법 교수님 우리
예, 수험생들 보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그거 수험생들한테는 예.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예. 주어지지 않아서 예. 답을 못 얻어요. 어떻게 예. 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예. 해왔는데. 민법도 그렇고 그 개론도 그렇고 양이 좀 되는 볼륨이 좀 되는 과목이라서 짧은 기간에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떼세요 그러면 쉽지 않은 거야. 민법이 네 파트거든요. 민법 총칙 파트, 물권법, 그다음에 채권법, 네. 특별법인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라 그러면 네. 자기 플랜대로 계획대로 못 가시거든요. 그래 방법이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민법을 두 파트만 하시는 거야. 물권법하고 채권법 두 파트만 딱 하시는 거야. 한 5일 정도를 잡고 5일 정도를 잡고 물권법, 채권법 5일. 그러면 열흘이면 한 바퀴 돌아요. 어느 정도 궤도를 찾아가는 단계가 한 순환이거든요. 한 번 더 돌려주는 거죠. 물권 채권만 한 번 또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60에서 모의고사 70을 전체가 아니라 모의고사 동형 전체를 보면 60점 안 나와요. 왜냐면 앞부분 민법 총칙하고 특별법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70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두 바퀴를 딱 집중해서 딱 보시고 나서 모의고사를 보시면 물권하고 채권 쪽은 충분히 70점 이상 가 있어요. 그럼 자신감이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이에요. 교수님 말씀은 자 이거죠. 45점에서 50점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67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아, 예. 바로 올라가고요. 그 한 바퀴 예. 더 돌려주면 물권 채권만 예. 한 바퀴 더 돌리면 쑥 올라가세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쑥 올라가지면 나머지 사이드에 있는 거는 아. 짧은 시간에 정리해낼 수 있어요. 아, 예. 이 방법이 어디에도 먹히냐면 예. 개론에도 똑같이 먹히는 거예요. 예. 개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때리라고 그러면 수험생은 못 때려요. 그렇죠. 거기 가다가 중간에 막히는 데가 있는데 내가 가다가 걸리기 때문에 자기 플랜대로 자기 욕심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두 파트만 내가 집중해서 두 바퀴 세 바퀴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바로 열려요. 자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일단은 두 분 말씀의 공통적인 말씀 지금까지 자 들어본 말씀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1, 2차를 밀고 가라. 다만 비중을 1차에 비중을 두고 2차 보조를 하시고 또 점수가 지금 조금 기준이 합격 기준에 못 미치다 할지라도 자주 나오는 중요한 그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합격은 해고! 자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해커스 커리큘럼인 나침판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께 지금 남은 이제 기간 동안에 합격의 대열을 낮출 수 있는 자 그런 좋은 꿀팁 자 비법 몰래 여러분께만 또 방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교수님 조용히 좀 알려주시죠. 예. 이제 45일 남으면 심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초조해져요. 내가 어느 거를 봐야 될지 기본서를 더 봐야 돼 아니면 문제집을 더 봐야 돼 아니면 요약집을 더 봐야 돼 뭐 판례집을 더 봐야 돼 이래가지고 책을 앞에다 딱 펼쳐놓고 네 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어느 걸 봐야 될지 시간은 나한테 모자라 2차까지 건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 모든 사이트마다 교수님이 그동안 1년 동안 농축해낸 합격 비법서가 있어요. 그게 특강 자료거든요. 그 자료에 올인을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내가 공부를 기본서를 뭐 다독을 많이 하셔서 기본서로 내가 2, 3일 안에 끝낼 수 있다면 아 그런 분은 기본서로 끝내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기본서도 한두 번 얼렁뚱땅 본 거고 요약집도 한두 번 보다 말고 이런 분은 끝내기로 넘어갈 때 책을 여러 권 보지 마시고 딱 한 권으로 정리된 한 권을 그냥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저희 과목의 경우에 민법은 저는 급소지문 특강이라는 이 자료를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 예, 수험생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준비하는 합격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16회 시험에서도 합격의 그 대우를 아꿀 수 있는 책이 예, 네, 최대의 책이. 저의 비법인데요. 네. 16회 시험에서도 18회, 19회에서 네. 제 수험생 중에 수석 합격자가 남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31회 시험에서도 이 자료가 예. 민법 자. 100점이라는 예. 예. 급소심 아주 최고의 성적을 냈던 비법 자료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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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 내용도 잘 담겨 있고 문제집 내용도 판례 내용도 기출문제까지 잘 농축되어져 있는 완결성이 좋은 자료라서 저는 예. 예.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수험생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덜 되셨던 분들도 아, 이 자료를 딱 보면 아, 쫙 열리면서 정리가 된다 체계적으로 예. 이 얘기를 호평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으니까 이 자료를 두 바퀴 아니면 세 바퀴 돌려주시면 전 자신 있게 민법은 80점 이상 간다고 말씀드려요.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소송을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이 안에서 그리고 적중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95% 이상 이 안에서 시험 문제 다 나온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 예, 그동안 경험으로도 제가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냈으니까 이거 안에서 시험 문제는 그대로 있다고 해도 제 자료 제목이 뭐냐면 이 안에 시험 지문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이 이 안에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경험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증거를 해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자, 본인의 그 깨알 홍보와 함께 역시 그 민법의 비법, 자 우리 꿀팁은
여기 급소지문 특강입니다. 자, 급소지문 특강에 있었다 우리 양민 선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관식 선장님께서는 어떤 또 여러분께 또 꿀팁 또 그다음에 비법을 전수해 주실지 좋은 꿀팁 살짝만 알려주시죠. 예. 강력 추천드리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이 총정리 8월 빠르면 뭐 중순부터 뭐 10월 사이에 과목별로 좀 일정은 차이는 있지만 총정리 특강이라는 게 단순한 총정리 특강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강의를 또 해오시면서 1년 동안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희들도 미스나는 게 있고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완을 계속 해가면서 올해 시험은 이걸로 준비하시라고 드리는 자료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시면 정리에 힘든 것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하루에 한 과목을 혼자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럼 그 하루 일정 잡아서 쭉 정리를 하게 해드리는 거고 앞에 선생님께서 한 서너 번 보시면 좋은 점수 받는다 했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에 보기 힘들어요. 특강 자료를 혼자서. 그러면 처음에 나눠서 보고 나눠서 보면서 이게 주기가 좀 당겨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저걸 한번 봤다고 하면 그 다음 보실 때는 보는 주기가 한 4일, 5일로 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더라면 3일.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시험 목전에 가면 하루 일주일 전에는 하루에 다 봐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반나절에 봐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반복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특강을 들을까 말까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로 분명히 해야 된다. 특강 자료에는 과목별 선생님들의 노하우, 지금까지 미비점들 다 보완해서 다 실어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저것 찾아서 하실 필요가 없고 그놈 가지고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좀 수강을 하시라. 좀 시간이 지났더라도 하실 필요가 있고 동영모의고사 봤던 거 백승 이거 가지고 가셔도 60점 이상 받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을 지금 추석 바로 다음 날 저 우리 8월 달에 저도 그 총정리 특강을 다 했어요. 제가 보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면 공부 평상시에 잘했던 분들은 꼭 나와서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들어야 되는 분들이 또 안 듣고 그러는데 자, 아직까지 이미 좀 들으신 분도 계시고요. 들으신 분들은 반복하시라는 거 우리 신관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민법 우리 자, 다시 한번 급소 지문특강. 지문특강. 자, 민법 비법으로 제시해 주셨고 그동안 들었던 교수님들의 그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 꼭 듣고 그것을 반복하라. 이것을 저희들이 비법으로 또 꿀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떡밥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선장님께서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1차, 2차, 자, 포기. 2차가 뭐, 나 지금 1차 불안해서 2차를 포기할 것인가 고민되시는 분들, 자,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1차에 집중하시되 2차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또 1차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남기면 충분히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고요. 또 그 다음에 비법, 우리 각각 비법을 주셨는데 민법은 우리 선장님께서 오 빨리 들어주시죠. 급소지문 특강입니다. 네, 급소지문 특강을 이 안에 또, 시험 지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비법이 있다. 이렇게 민법은 요거로 된다. 이렇게 또 조언을 주셨고요. 신관식 선장님은 여러분께 총정리 마무리 특강, 자, 그리고 동영모의고사 이런 과정들을 소개드리는데 특히 총정리 마무리 특강을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라는 거 반복해서 수강하시라는 걸 자 당부드렸습니다. 자, 비법 여러분께 두 가지 소개드렸고요. 항상 저희들은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고 또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희들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뭐라고 할까요? 합격은? 합격은? 해고! 합격은? 선생님 한번 맞춰보시게요. 네네. 합격은? 해고! 좋습니다. 저는 이선으로 이선. 맞죠?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이선? 네. 상관없어요? 네. 이선. 예, 민선.